삼천리 자전거 12,10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20%입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려주셨는데요. 자, 삼천리 자전거 1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작년에 좀 작년 여름쯤에 그때 한참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월부터는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면서 손실권에 있으신 모습인데 다만 이번 달 들어서는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삼천리 자전거 좀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12,000원대가 평균 매수가라고 하시면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 이 구간 라인을 보시면 거의 뭐 지지 라인이다라고 1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지지 라인이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조금 한 11,000원 정도 반등을 보였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가져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행여나 다시 뭐 지수 하락이나 또는 뭐 악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지 라인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1,000원까지만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일부 줄이신 다음에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 만약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 지지 라인을 손절가로 잡아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서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5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21만 2천원에 매수해서 현재 비중 60%입니다.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져서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언제쯤 탈출 가능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종근당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60%이시고 오늘 현재가 18만원 선 하회하면서 오늘도 1% 이상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비중도 크시고 점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탈출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비중이 크고 매수가도 높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약바이오가 1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개별 종목으로 인한 호재로 인해서 그 개별 종목의 반등 강세는 보일 수 있어도 지금 추세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적으로는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중이 좀 크면 그만큼 보유하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든 이러한 시행 과정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라도 차라리 좀 반등을 보일 때 한 19만 5천원, 20만원 요 부근으로 반등을 보인다 싶으면 비중을 확 축소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 그때 나서 다시 비중을 확대하면 되니까 굳이 현재 비중 가지고 현재 매수 가격으로서 올라올 때까지 무조건 나는 본전에 기다리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가 너무 안 되고 나중에 더 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 판단하신 데 좀 고려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계속해서 최근에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19만원 선 부근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떨어지네요. 손 쓰기가 힘들 정도로 하락을 해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이 종목 계속 떨어질까요?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또 걱정이 많이 담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미사이언스 오늘 2% 하락세도 나오고 있고요. 64,7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고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내내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무상증자를 했었죠.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까지 됐습니다.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또 무상증자 물량까지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 이후에 또한 1, 2개월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또 반대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7만 원이면 그래도 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비중을 추가 매수하거나 이러시진 마시고 오히려 조금 지금 하락 지금 추세에 있지만 충분히 6만 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오히려 반등 보일 때 반등으로 급등이 반짝이라도 보일 때 차라리 그 시점에서 오히려 좀 빠져나오시는 것도 혹은 또 좋은 전략이 되실 수가 있고요. 추후에 다시 제약바이오가 한 4월이나 또 6월 요 부근 갔을 때 다시금 수급이 전반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차라리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지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등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계속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등이 오면 차라리 비중을 줄이시고 또한 수개월 지나고 나서 다시금 진입하시는 전략도 좋은 전략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서 좀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6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거나 아래에서 다시 추가 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다시 한번 담아보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IS 매수가 15,0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제가 사고 나서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손절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잘안 섭니다.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CIS 2차전지 장비 관련주이죠. 올해 초에 2만 원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그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15,000원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오늘장은 좀 5% 정도까지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14,0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CIS는 손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뭐 손실폭이 적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적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 또 조정도 받고 있고 하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고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다시 재공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향후 모멘텀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당연히 시장 조정과 함께 매물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 한해 하반기에 한두 달 만에 굉장히 2배 이상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물들이 당분간 쉬어가는 구간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한 2, 3개월 쉬어간다고 보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데 그 2, 3개월 쉬어가는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고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면 차라리 지금 손실폭이 적을 때 차라리 현금화를 해 놓으시고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다시금 반등 장세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고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2, 3개월가량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매도를 하셔서 현금화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다시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케미컬, 닥터스탁 방송 보고 공략주로 매수를 했어요.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 그리고 신선식품 배송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저희가 엮어드린 그런 제시해드렸던 공략주였는데요. 전문가님,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응법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첫으로 말씀드리면 요 구간이 거의 뭐 지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뭐 콜드체인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수 있고요. 또 화학 원재료로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지금 뭐 에틸렌이나 이런 가격이 좀 하락하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한 수혜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아직 뭐 매수가 부근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좀 횡보세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13,000원, 요 13,000원 요 부근에서 오히려 설정을 해 놓으시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이면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게또 이게 투자에 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가를 설정을 해 놓으시고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기다리셨다가 반등세 보이고 또 오락내리락하면서 이 지지 라인을 좀 유지하면서 흐름 보이다가 또 화이자가 아무래도 저온 유통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드라이 아이스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국내 드라이 아이스 생산 업체 중에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이 태경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그다음에 또 마켓컬리처럼 지금 신선 식품들을 굉장히 지금 새벽 배송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드라이 아이스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또 반면에 쿠팡 상장에서 충분히 쿠팡 관련주다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될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시크릿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지지 라인 제가 체크해드린 차트에서 지금 딱 선을 그어드린 요 지지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구간에서 오락내리락하는 거에선 크게 신경 쓰실 게 없고 오히려 손절가가 좀 이탈된다, 지지 라인이 이탈된다 하시면 차라리 그때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목표가 뭐 17,000, 그때 설정해둔 게한 17,000원, 17,500원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요 부분까지는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경 케미칼 지금 최근 매수가 부근에서 좀 횡보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충분히 재료들이 살아있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 많기 때문에 목표가 17,000원 이상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8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 8,600원에 매수했는데 매수가 아래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 괜찮을까요?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비중 또 10%라는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리면서 작년 말 12월쯤에 무상증자 소식이 나와서 그때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매수가랑 이분 현재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주이고 게임 회사이긴 한데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대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한 종목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크게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익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게임 관련주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모멘텀 충분히 좋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무상 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뭐 상장 이후에 지금 매물들이 쭉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구간이 뭐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제가 봤을 땐 보여지거든요. 추가적으로 뭐 7,500원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흐름을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뭐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수익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하락 그 과정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손절가 설정을 지금 8,400원 이렇게 좀 짧게 잡고 리스크 관리한다. 왜냐하면 또 시장이 하락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하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미리 현금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이 선을 내가 이탈할 시에는 내가 현금하겠다라고 목표를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선정을 하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전망이 긍정적인 섹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또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는 손절가 8,4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5,700원에 매수했는데 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장기 투자로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5,700원, 비중은 13%라고 하십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역시 작년 말 그리고 1월달까지 상승세가 좀 가팔랐습니다. 6,000원 선 터치를 하고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4,6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상신 브레이크는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상신 브레이크는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때 기아차하고 애플카하고 그 협상을 할 때 뭐 조지아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좀 이탈하고 잠시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5,700원 매수가가 상당히 고점이거든요. 네, 이 부근에서 비중이 다소 이제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 부근에서 좀 손절하기에는 너무 이미 시간이 좀 지났다. 리스크 관리에는 이미 너무 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3,700원 요 부근까지 내려온다 하시면 그때 나는 비중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평균 매수가를 좀 낮춰놓고 기다려보겠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좀 심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하기에는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매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다려보시면서 다시 뭐 전기차나 애플카 뭐 2, 3개월 또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구간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오히려 매수 전략을 삼아서 좀 기다리셨다가 뭐 대응하시는 게 그나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이탈됐기 때문에 손절은 살짝 늦었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관련주들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셨다가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도 실시간으로 처방전 열심히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네요. 효성중공업 매수가 81,120원에 비중 7.5%입니다. 매일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오늘 현재가 73,300원이라서 아직 손실은 아니십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 하지만 주가가 이제 고점을 찍고 좀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손실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효성중공업 최근에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효성중공업 지금 현재 73,300원 부근이고 매수가가 81,000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 부근에서 지금 매수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효성그룹 자체가 이런 화학 업종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이 화학 원재료 원료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증권사 각 투자 보고가 나오면서 많이들 상승을 했었는데요. 효성그룹 전반적으로 업체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차익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위험 자산, 투자 자산에 대해서 지금 위축이 됐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큰 하락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좀 걱정이 되시고 좀 하락 구간을 제가 좀 이기기가 어렵다
라고 좀 성향이 그러시면 차라리 지금 짧게 손절을 하시고 현금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추후에 다시 반등 국면에서 다시 진입하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지만 이 효성 중공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상 풍력 사업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정책 정책 자체가 지금 친환경 정책, 그다음에 해상 풍력 또 다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 위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주가보다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시장 변동성에 맞춰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기다려 보셔도 반등할 수 있는 추세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좀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 차라리 지금 손절하시고 현금화 시키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좀 길게 기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 굳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 늘리는 것보다 추가 매수하실 거면 차라리 6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그대로 그 비중 그대로 반등세 오시면 수익 실현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일단 해상풍력 관련주로서 앞으로 모멘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길게 그냥 보유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당장 걱정이 좀 많이 되시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진입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가 11,900원에 15%입니다. 지난번에도 13,700원에 샀다가 손절하고 나니까 본전가 이상까지 올라서 속상했는데요. 다시 매수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손절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매수를 하셨는데 또 다시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다산 네트워크스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그냥 좀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5G 장비 관련주들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매물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수는 2차전지 관련해서 반도체 죄다 상승을 하는데 5G 장비만 오히려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매물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5G 장비는 투자하기가 개인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올 한 해 향후에 지금 미국에서 5G 인프라를 지금 구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부을 예정이고 또한 각 통신사들 있죠. 미국의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빠르게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가 있고 노키아가 수혜 볼 수 있고 에릭슨 글로벌 2, 3, 4위 업체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장비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들 많이 있거든요. 동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가 작년 뭐 10월 이때부터 각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보호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어야 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과 대비해서 저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히려 이런 5G 장비는 차라리 이렇게 지금 이제 안 맞는다,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반등하면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다시금 반등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추세 자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또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3개월 이런 올 상반기는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수 있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도 충분히 좋은 소식들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의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5G 장비 관련주들은 손절보다는 오히려 기다리시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고 좀 우상향 될 수 있는 이러한 관점들이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5G 장비 관련주들 이제 올해 해외 수주 기대감 있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올 상반기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6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입니다. TK케미칼 매수가 2,975원에 60%입니다. 수익 실현 중인데 더 가져가도 될까요? 추세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이 스판덱스 생산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죠. TK케미칼도 스판덱스 관련주로 최근에 많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재가 3,120원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TK케미칼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스판덱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가격도 굉장히 폭등하고 있고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사 역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테마로서 또 많이 엮여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콜드체인 관련주, 뭐 화이자 관련주로서도 분류가 예전에 된 적이 있고요. 또 정치인 테마주로, 뭐 이낙연 전 총리 테마주로서도 시장에서 분류가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승 추세는 오히려 실적 기반한,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요것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 힘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60%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 봤을 때 3,200원, 3,3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1차적인 목표로 수익 실현하시고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나눠서 수익 실현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잡아 가시면서 좀 홀딩하시고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판덱스 매출과 관련해서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3,200원에서 3,300원 정도로 제시해드렸고요. 분할 매도 전략으로 수익 실현해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면서 대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위즈 매수가 27,5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무려 6년이다 보유하다가 일부를 24,300원에 손절했는데요. 나머지 물량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정말 고민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좀 등락이 있었죠. 3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3만 원 선 하회하면 2만 원선 중반대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 좀 손절을 하시고 나머지가 15% 남았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비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랜 기간 보유한 만큼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게임 섹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땐 좋게 보고 있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오이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국내에서 뭐 손꼽히는 뭐 큰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오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아직 추세는 다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올해 뭐 중국 시장 한한령 대한 수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스마일폰으로 해서 게임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 수익으로 충분히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권까지 전환됐을 때 3만 원에서 3만 천 원 부근, 이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은 이미 6년 동안을 지켜보신 만큼 굳이 손절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히 남은 비중은 수익권으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천 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3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 17,700원에 매수해서 현재 30%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계좌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라 힘드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주죠. 역시 작년 말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선
선도 하회하고 60일 선도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한온 시스템 추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좀 손절을 고민해 볼까요? 아무래도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뭐 기아, 현대차 여기에 대한 애플카 수혜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오른 여태까지 기록적으로 많이 올랐던 이러한 주가의 가격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지금 매수 가격이 17,700원 이 부근입니다. 아무래도 저항대가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으로 지금 매수가 부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많이 좀 줄여놓고 계시다가 추가적으로 이거를 중장기 모멘텀으로 내가 보고 투자를 했다 싶으시면 차라리 뭐 14,000원 요 부근까지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차라리 고려를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쭉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비중이 지금 30%라 좀 불안불안하고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라인이 오히려 좀 지지 라인, 단기적으로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16,200원, 요 16,000원, 요 부근에서 차라리 이탈이 나오면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비중을 축소해 놓으시고, 혹은 현금화해 두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볼 구간에서 차라리 재진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그 과정 동안에 스트레스 받는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왜냐면 매수가가 뭐 낮지 않아요. 높아요. 높은 매수가 덕 때문에 이거를 쭉 뭐 모멘텀을 보고서 쭉 전기차 시장을 보고서 기다린다 하기에는 그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손실폭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라리 비중을 확 줄여놓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다가 좀 더 조정이 보여지고 다시금 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혹은 또 현대차 지금 뭐 아이오닉 이후에 또 판매량이나 실적 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 다시금 상승세가 나온다 싶으면 그때 다시 비중을 확대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점 판단을 하시고 16,000원, 16,300원 요 부근을 손절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손절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대폭 줄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6,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렸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14,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9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매수가 6,750원에 비중 50%입니다. 사고 나서부터 계속 하락 중이라 속상합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많이 올랐네요.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또 역시 비중이 50% 꽤 크셔서 지난주부터 계속 음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원익홀딩스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원익 계열사들이 뭐 반도체 장비 가스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스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공정을 하는 이러한 사업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지지 구간이다 혹은 저항 구간이다라고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니즈가 강하게 있고, 또 글로벌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생산 시설을 빠르게 지금 확대해야 되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업체들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수주 소식이나 투자 확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다시 시장에서 반도체 뭐 장비들 혹은 투자에 대한 소식들이 나오면 강세로 또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6,200원 선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충분히 반도체 관련 이슈들 다시 나오면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7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제약 매수가 31,450원에 비중은 67%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계속 하락 중입니다.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걸까요?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흘러내리고 좀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동국제약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주로 뭐 프로포폴이나 마취제나 이런 거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미용 관련해서 판매하고 있고 화장품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관련해서는 오히려 액면 분할을 작년 하반기에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주가가 크게 상승세를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횡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좀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67%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한령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도 또 많이 다시금 수급이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는 절대적으로 안 하시는 것을 좀 삼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좀 손절을 하느냐라기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오늘 28,500원까지 좀 하락을 했거든요. 28,500원을 이탈한 시에 비중을 좀 줄여라. 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라. 반 정도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좀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반등세 오면 오히려 본전가 부근에서 일단은 한 번은 싹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하시거나 혹은 싹 현금화를 해 두시고 다시금 재정비해서 재진입을 고려하시는 게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쭉 하락 추세로 가기보다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장 여파에 따라서 방향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시장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락 맞을 수 있는 걸 대비해서는 손절가를 28,5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비중 축소를 거기 이탈 시에는 좀 하겠다라고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 손절가는 28,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6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촌화학 28,300원에 비중 50%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흘러내리네요. 언젠가 반등이 나올까요? 분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29,000선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매수가가 높습니다. 비중도 크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파우치형 요거에 필름을 생산하고 납품 공급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 28,000원, 28,000원이면 정말 최고점 매수한 부근이거든요. 비중도 50%예요. 분명히 하지만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하지만 50%의 비중으로 본전것까지 기대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차라리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현금화를 좀더 해놓으신 다음에 오히려 22,000원 요 부근에서 비중을 다시금 진입하셔서 평균 매수가를 낮추시는 것을 오히려 좀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